안녕하세요. 2022년도 뮤지컬 스릴미에서 그 역할로 찾아뵙게 된 윤재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022년 스릴미에서 나 역을 맡은 박상혁입니다. 샵 뮤지컬 샵 윤재호 샵 박상혁 끝인가요? 네. 아까 찍었던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세요? 네, 개인적으로 있습니다. 혹시 그 등 아니요, 저 상혁이 옆에 얼굴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. 아, 저도 본인이 원하는 거. 예. 아, 저도 재호 형님이 뒤에서 얼굴 이렇게 해주신 사진 거기에 해시태그를 걸겠습니다. 샵 윤재호 감사합니다. 저 붙여주셔가지고.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은 저번 공연보다 더 노력하는, 그리고 좀 더 다른 모습들을 더 많이, 다채로운 모습들을 더 보여드리고 싶고,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, 항상 매 공연 때마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는데 좀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작품을 통해서 제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항상 개인적인 목표가 있거든요. 이번에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제 스릴은 제가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, 그 여행 갈 때 뭐 국내든 해외든 그 목적지에 그 땅에 딱 그 발을 딱 내디딜 때 저는 그렇게 막 뭔가 흥분되고 설레고 약간 그 짜릿한 느낌이 항상 있더라고요, 이 몸에. 그래서 그걸 좀 즐기는 편입니다. 어떻게 보면 그 감각 때문에 여행을 즐기는 걸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, 제 스릴은. 저는 이제 잠자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, 이제 저녁에 푹 자고 아니. 죄송해요. 개운하게 일어나서 그 아침에 마시는 그 커피를 먹을 때 저는 굉장히 진심입니까? 스릴. 예. 오, 진짜 멋있다.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실 때 그때 정말 스릴 느낌. 아이스? 예,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조건. 와. 예. 주승 배우님, 이번에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. 오랜만이죠. 거의 1년 만에 이제 무대 위에서 뵀는데 좀 그때보다는 더 가깝고 좀 더 이렇게 긴밀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항상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주순 화이팅! 화이팅! 아, 진짠가? 일단 오늘 굉장히 처음 만나서 또 사실 어색해. 아, 맞고 계실 거예요? 아니, 들을게요. 아, 들으실 거예요? 네, 편하게 들을게요. 오늘 처음 뵈서 형이랑 되게 처음에 어색했는데 또 이렇게 또 금방 친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, 또 저희 무대에서 처음 만나는데 제가 또 이번 스리미에서 제가 제일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재호 형님과 나머지 다른 배우 형님들 잘 따라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파이팅! 아, 파이팅! 파이팅! 감사해요. 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Dream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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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까지 하고. Dreamy. 릴을 길게. 릴미. 그러니까 릴까지. 아, 릴까지. Dreamy. 아, 릴. 그렇게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예, 관객 여러분,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올 여름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로 예상이 되는데 왠지 그럴 것 같아요. 벌써부터. 네, 더우니까. 맞습니다. 그래서 편하게 극장 오셔서 재밌게 즐겁게 스릴 있게 관람하시고 잠시나마 그 더위를 좀 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저도 이렇게
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인 스릴미에 이렇게 나 역을 맡게 돼서 굉장히 또 영광이고, 또 이제 형님들이랑 연습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2022년 뮤지컬 스릴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하나 둘 셋 드림 미 버텨. 네.